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전에 이제 고객이 계약받고 지금 회사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남양주인데요. 지금 이제 계약받고 가고 있는데, 아, 이번 주에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화재 치아보험이 이번 주 13일 이제 금요일 6시까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병자 보험이죠. 내열과 허혈성 2천만 원이 이번 주까지 KB와 현대해상이 60세까지는 지금 2천만 원 유병자 보험이 가입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연락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어폰이나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길가에서 제가 찍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좀 넉살이 두껍잖아요. 예, 지금 그리고 이거 셀카봉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찍고 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일단은 좀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지금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네요. 네. 아무튼 지금 많이 바쁘고 있어요. 그리고 1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일단은 동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죠. 이게 순수보장형이만 살아남고 무해지보험은 다음 주 화요일날 판매가 중지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삼성화재 치아보험 이제 200에서 100만원 축소가 되고 보존치료는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 유병자보험 이제 KB와 그 현대해상만 2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는 1천만원 축소가 돼요. 지금 일단은 이제 유병자 말고 일반 건강하신 분들은 멜치 같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지금 이번 달까지 가입이 되시고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력 없으신 분들은 이제 40세까지는 2,500만원, 그리고 50세까지는 2,000만원, 그리고 50세에서 60세까지는 1,000만원, 60세 넘어가면 300만원 혹은 500만원 밖에 가입 안 되신데요. 하나손해보험은 이제 병력 있으신 분들은 유병자보험은 60세까지 여자분만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남자분은 1,000만원 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리고 메르치는 유병자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정상인분은 2,000만원, 이번 달까지요. 거의 대부분 유병자보험은 거의 병력을 이제 325 보험이죠. 간편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거의 1,000만원 밖에 가입이 안 돼요.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가요. 왜냐면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이번 주까지만 이제 현대해상과 그리고 KB손해보험이 유병자보험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무조건 이번 주까지는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하나손해보험이 이번 달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40세까지만 이제 2,000만원 가입이 되시고 그 이유는 뭐 예, 1,000만원 밖에 가입이 안 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치아보험은 지금 어저께도 한 40명 정도 전화 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분주했는데 지금도 이제 가면서 시간이 아까워서 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지금 샜죠? 하도 많이 상담해가지고, 예. 제 꿀 성대가 예, 지금 많이 타격이 있네요. 예, 그리고 동양생명 내가 만드는 안보험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이제 무해지 보험이 가입이 되고 그 이유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 이유에는 이제 순수보장형이죠. 납입기간 중간에 이제 해지했을 때 환급이 나오는 순수보장형. 아무래도 무해지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무해지 보험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니까 일단은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했을 때 이제 동양생명 내가 만드는 안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차 놔두고 와서 지금 택시 타야 되는데 예, 제 택시가 안 오네요. 아, 저기 택시가 있다. 예. 아, 정신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지금 고객 만나고 제가 회사에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예, 이제 증권 무성하냐고. 웬만하면 제가 회사에서만 상담하지 밖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회사 근처고 또한 일단은 제 아시는 지인분이라 그래서 직접 제가 커피숍에서 상담하고 지금 회사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서울 네 제가 찍으면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저 유튜브 찍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저기 서울 일단은 뭐 지금 택시 탔는데요. 예, 지금 많이 바쁘고 있어요. 택시 안에서도 제가 예, 택시 안에 이제 좀 여기는 화질이 좀 좋긴 하네요. 예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세 가지 이번 주 다음 주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죠. 제가 뭐 셀카봉은 없어가지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목소리가 지금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예요. 딱 두 가지. 삼성화재 치아보험 축소된다. 또 하나는 이제 내열과 허혈성 유병자 보험 2,000만에서 1,000만원 축소가 된다. 언제까지요? 내일까지. 이제 13일 6시까지고요. KB 손해보험하고 그 다음에 현대해상만 그렇고요. 나머지 하나손해보험은 이제 40세까지만 여성분이 유병자 보험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요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되고 이후에는 순수 보장밖에 안 된다. 조양생명 같은 경우는 비갱신용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암 최대 1억, 그리고 유사암 2천까지 가입이 돼요. 그리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모든 암이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억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종수두비, 그리고 표정항암 치료비. 표정항암 치료비를 넣으면요, 의무적으로 암 치료비 1,000만원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험료가 30년나 그리고 암 뇌출혈 급성진경세 납입 면제가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도 30년 납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얼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10년나 20년나 빨리 납입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길게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셨다가 그 이후에 납입 면제 받으시면 보험료 안 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